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시원한 독살. 곽수정의 한방. 곽 박사님. 주파수 94.5 YTN 뉴스 FM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3부 시작하겠습니다. 이 국회의원들은 선거철이 되면 역 입구에 서서 비를 쫄쫄 맞으면서도 90도 각도로 시민들에게 인사합니다. 한 표 달라고 하죠. 그 부인도 남편도 나란히 서서 인사를 합니다. 그러다가 선거가 끝나면 당선된 자는 비행기를 타도 별도의 탑승구를 이용합니다. 이코노미를 끊어도 비즈니스로 승급이 되죠. 그렇게 시장 바닥을 훑다가 당선된 후는 열차를 타도 기빈실로 숨어듭니다. 어디를 가도 뉴스에 초점이 되고 대접받는 기득권이 된다는 거죠. 그렇게 선거철엔 낮은 곳으로 임하던 자들이 당선만 되면 저 높은 곳을 향하여 살아온 자신을 뿌듯하게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대체 노후에 받는 연금이 얼마입니까? 1.6cm의 크기와 6g의 무게가 어쩌면 서민들의 눈물과 피로 만들어진 것이란 걸 얼마나 느끼고 계실까요? 국회의원이 이 정도면 대통령이라는 권력은 어떻겠습니까? 우리가 바라는 정치인이란 어떤 분들일까요? 좀 더 정직하고 좀 더 말과 행동이 일치하고 나라와 국민을 위해 빗자루라도 들겠다는 그런 사람이었으면 합니다. 그런 사람 나오면 전 분명히 한 표 행사합니다.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방송 들으시고 의견 있으신 분들은 지금 바로 샵 0945, 샵 0945. 짧은 문자 50원, 긴 문자 100원이 부과되는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를 보내주세요. 오늘 들으신 방송은 YTN 라디오 홈페이지와 곽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팟캐스트를 통해 다시 확인할 수 있습니다. 박수정의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고수들이 펼치는 정치 토크의 향연. 정치 길게 토크밭. 예, 정치 길게 토크밭 시간입니다. 먼저 청취자분들께서 보내주신 문자 몇 개 소개해드릴까 합니다. 3307번님. 아까 하신 오프닝 멘트처럼 뭔가 해법을 찾아 나가는 시대를 살아보고 싶습니다. 어서 대선주자들이 결정이 되어서 창조적이고 합리적인 해법들을 제시하는 모습을 보고 싶습니다. 해법이 없을 수도 있지만 해법을 찾으려는 노력을 안 하는 사람들 참 답답합니다. 요즘 우리나라에는 공화국 국민과 군주국 국민이 대립하고 있는데 참으로 답답합니다. 3941번님, 앞으로 당선될 대통령한테 부탁하고 싶은 내용입니다. 첫째, 국민을 위한 대통령. 둘째, 권력을 내려놓는 서민형 대통령. 제가 읽은 한방하고 비슷한 말씀하시네요. 3번, 낙하산 인사 척결할 수 있는 대통령. 4번, 국민과 소통할 수 있는 청와대를 만드는 것. 국민 어느 누구도 청와대 북을 쳐서 억울함을 호소할 수 있게. 7034번님, 누가 대통령 되시든 다음 대통령은 상처받는 국민들의 마음을 어루만지는 어진 마음과 나를 지지하지 않더라도 상대를 포용하고 반으로 갈라진 민심을 통합할 수 있는 대범함을 겸비하신 분이길 바랍니다. 정당과 후보의 연정과 연대가 중요한 게 아니라 국민들의 마음을 하나로 모을 수 있는 리더십이 우리에겐 필요합니다. 여러분들이 보내주신 많은 글들, 좋은 건들 제가 계속해서 두 분 교수님 모시고 말씀 나누는 중에도 읽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뉴스 정면 승부 정치 길게 토크밭. 오늘도 두 분 전문가 교수님 모셨습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님, 배재대 정현정 교수님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뭐 다 아시겠지만 이 문재인 안철수 호남 대전에서 일단 각 당에서 두 분이 다 승리하셨습니다. 어떻게 보셨습니까? 전 사실 예상한 대로라고 보고요. 네. 네, 물론 뭐 국민의당이 먼저 있었으니까 먼저 얘기를 하면 뭐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뭐 국민의당 최대 주주인 것은 누구나 다 알고 있는 사실 아니겠습니까? 예. 뭐 그래서 손학규 뭐 전 대표가 아무리 저 완전 국민 경선제인가요? 네. 신분증만 있으면 누구나 그렇죠. 현장에서 투표하시도록 하는 네. 뭐 그런 제도를 관철시켰다 하더라도 전 역부족일 거로 봤고요. 네. 대신 뭐 안철수 전 대표가 상당히 이제 득표율에서 네. 예상보다 조금 더
얻었기 때문에 네. 정말 그 손학규 전 대표가 너무 힘을 못 쓰는구나 싶은 그런 생각이 들었고요. 네. 다시 한번 확인한 것은 선거는 역시 조직이다 하는 겁니다. 그렇군요. 문재인 전 대표도 마찬가지고요. 그 상황에서는 네. 그런 점에서는 그렇기 때문에 일단 기본적으로 뭐 예상한 대로 됐고 네. 그다음에 이제 오늘 있었던 네. 국민의당 경선 네. 부울경이죠. 네. 그리고 부산 울산. 네. 다음에 또 이제 민주당에서도 역시 있을 네. 예정인 충청 경선. 네. 충청. 그 다음에서 이 문재인 전 대표와 그 안철수 전 대표 네. 그런 그 추세가 어떻게 될 것인가 네. 하는 게 바로 이 정말 굉장히 주목되는 그런 부분이죠. 네. 네. 정인진 교수님. 글쎄요, 뭐, 저는 가장 뭐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역시 내세는 네. 꺾이지 않는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당초 예상했던 것처럼 뭐 국민의당도 마찬가지고 네. 또 민주당도 마찬가지지만 사실은 그 1, 2위 간에 아주 어떤 박빙의 승부 이런 것들도 그렇죠. 예측을 했었는데 네, 굉장히 격차가 커져 있는 네. 그런 거. 그것은 아마도 지금 교수님 말씀하신 것처럼 사실 어찌 비건 당내 경선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 당내 경선에서 자기의 어떤 강고한 지지 기반을 결집해내는 네. 그런 어떤 대세의 조직력 예. 또 여러 가지 그 자원 활용 능력 이런 예. 것들이 작동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따라잡기는 좀 역부족이다. 저는 개인적으로 이 광주 호남이 국민의당이든 민주당이든 예. 이렇게 대세가 굳혀져 버리면 네. 다른 지역에서 이렇게 그 뭔가 크게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 한 네. 이 대세가 과연 뒤집힐 수 있을 것인가 막판 뒤집기가 가능하냐 네. 그게 좀 어려워 보인다라고 하는 일종의 어떤 절망적인 판단을 좀 해보고요. 그리고 네. 또 하나는 좀 이상한 현상이 좀 있습니다. 어떤 그러니까 현상이 이상하죠? 사실 이건 당내 경선이잖아요. 네. 저는 국민의당이 먼저 시작했다고 생각을 하는데 네. 이 자신들의 어떤 그 당내 경선의 결과물을 가지고 상대당과의 어떤 경쟁 구도를 염두에 둔 그런 어떤 확산들을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네. 저는 좀 상식적으로 이해가 안 되는 경우 국민의당이 사실은 호남에서는 여당이에요. 네. 38석을 그렇죠. 갖고 있고요. 그리고 당원만 하더라도 18만 정도가 되거든요. 네. 그게 이제 국민의당 당원의 한 55%를 차지한다고 그래요. 그러면 뭐 이번 국민 경선, 완전 국민 경선 같은 경우에 국민의당은 사실 당원이든 일반 국민이든 상관없이 네. 주민등록증만 있으면 투표장에 와서 투표할 수 있거든요. 네. 그렇다면 어찌됐건 최초로 당원들이 참여했을 가능성만 놓고 보더라도 18만이거든요. 네. 네. 그렇다면 국민의당이 지금 한 최종 그 집계가 9만 명 정도 네. 되니까 네. 뭐 반 정도 여당으로서 사실은 어느 정도 갖출 만큼 갖춰진 것이지 네. 이것이 예컨대 뭐 본선 경쟁에서 안철수 대표의 경쟁력을 가늠하는 잣대가 된다거나. 냉정하게 보셨네요. 예, 이것은 어찌 보면 당내 경선인데 이게 네. 문재인과 겨룬 게 아니거든요. 국민의당 입장에서는. 그렇다라면 좀 이 물론 선거는 낙관적으로 보면서 달리는 말에 채찍을 가하는 게 굉장히 중요한 기법이긴 합니다만 네. 그래도 유권자들이 어떤 냉철한 판단을 위해서는 좀 네. 냉정하게 판세들을 읽어내는 그런 정당들의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좀 드러났으면 좋겠고요. 네. 너무나 이게 과장되거나 뭐 이런 식의 방식은 또 유권자들에게 오해를 줄 수도 있는 것이기 때문에 네. 그런 차원에서는 조금 짚어봐야 될 게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그래서 대세론자들이 자기 지지 기반 잘 다졌다 뭐 네. 이 정도로 저는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문제는 노동 교수님도 지적하셨지만 지금 부울 경선에서 말입니다. 경남 경선에서 그렇게 국민의당의 이 돌풍 열기 광주 같지 않은 것 같아요. 어떻게 보십니까?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왜냐하면 아까 지금 저 정 교수도 말씀하셨지만 예. 국민의당 그 당원들이 호남의 절반입니다. 예. 호남 그 전체 당원 중에 호남 당원들이 절반이기 때문에 예. 그리고 또 호남에 절대적으로 의원들이 몰려있기 때문에 예. 그건 뭐 예를 들어서 지금 국민의당에서 문재인 전 대표 측 민주당 예. 쪽에 뭐 동원 경선이다 이렇게 얘기했지만 예. 똑같은 얘기입니다. 사실은 그걸 폄하하려는 게 아니고 네. 그 막 수많은 30명 넘는 의원들이 네. 동원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겠죠. 나쁜 의미의 동원이 아니고 예, 예. 주위에 또 투표하도록 독려했을 네. 것이고요. 네. 당원들에게만도 투표하도록 문자도 보내고 뭐 독려했을 거 아니겠습니까? 네. 그건 당연한 거고요. 예. 그렇게 해야 되는 것이고. 그러다 보면 당연히 이제 다른 지역에서 의원들이 없기 때문에 네. 조직도 없기 때문에 예. 당연히 그렇게 빠지는 건 분명하고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그래서 두 번째 경선에서 얼마나 모일 것인가 하는 게 네. 그야말로 그 순수한 사람들이 모였다면 오늘 같은 결과가 나왔지 않았어야죠. 예. 오늘 지금 정확히 아직 최종적 결과는 안 나온 것 같은데. 아직 안 나왔습니다. 예. 예. 아까 뭐 5시경인가요? 예. 그때만 해도 만 명이 안 됐죠. 예. 안 됐습니다. 만 명이 안 됐고 예. 그래서 또 투표 시간을 연장한다고 그러고. 연장한다고 그랬죠. 투표소도 늘리고 예. 이런
선거향을 봤거든요. 예. 그러니까 뭐 어제 봤던 것에서 언론에서 예. 뭐 안철수 대세론 또 뭐 반문 정서가 작용했다 이렇게 하는 예. 것은 조금 제가 잘못 짚은 그런 부분이 있고 예. 기본적으로 안철수 전 대표가 과연 예. 그야말로 본선에서 어떤 경쟁을 갖고 있다 예. 이렇게 좀 얘기를 하려면 예. 앞으로 있을 경선에서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발적으로 더 참여하는가 하는 걸 더 봐야 되는데요. 오늘 경선만 봐서는 조금 예. 실망스러운 결과일 것 같습니다. 예. 특히 부산 지역은 안철수 전 대표의 고향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거기서 뭐 또 부산 사투리로 또 호소를 하던데요 보니까. 그렇습니까? 그런데도 불구하고 예. 이렇게 사람이 많이 모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은 예. 첫 호남 지역 경선이 조금 그야말로 조직 동원의 가능성이 있다. 다시 말하자면 예. 독려하고 했던 그런 부분이 있다는 거겠죠. 예. 그러니까 오후 1시 현재 3589표 집계했다가 예. 6시 38분 현재 그러니까 5시간 지난 다음에 약 1만 표 돌파했다고 예. 했으니까. 약 1만 표 나왔다. 예. 1만 표 정도 그렇죠. 나왔다고 했으니까. 예. 정영진 교수님. 그러니까 어쨌든 지금 호남에 견주어 보았을 때 실제로는 네. 뭐 지금 투표 시간까지 연장을 해가면서 네. 한 거거든요. 저는 사실 이것도 그 국민의당의 선거관리하는 분들이 물론 욕심은 있죠. 좀 더 네. 많은 국민들을 투표장으로 끌어내고자 하는 그런 욕심은 있지만 네. 몇 시까지 투표를 하고 투표소는 어떻게 설치하고 이런 것들은 사전에 선거관리 상황에서 합의된 개념들이거든요. 네. 후보들은 그 원칙에 입각해서 사실은 경선을 치르고 있고요. 그런데 예. 이제 그런 거 없이 그냥 고무줄처럼 현장에서 늘어났다 줄었다 이게 공당에서 사실은 할 수 있는 모습은 아니다. 예. 오히려 다른 국민들 입장에서 볼 때는 얼마나 사람을 못 모았으면 저렇게 투표 시간까지 연장해 가면서 하느냐라는 예. 그런 어떤 또 다른 부정적인 인식을 줄 수 있기 때문에 예. 저는 국민의당이 정말 그 국민들의 나름대로 보편적인 지지를 얻고자 한다. 하면 네. 좀 공당으로서 원칙 있는 선거 관리의 모습들을 보여주는 게 바람직했다라고 보여지고요. 네. 광주 경선 같은 경우 저는 그렇게 봅니다. 국민의당 경선은 사실은 어떤 그 민주당은 선거인단을 모집하잖아요. 예. 권역별로 모집을 해서 이렇게 네. 투표를 하고 ARS 투표도 하는데 네. 국민의당은 연장 투표만 하는데 사실은 반드시 광주나 호남 지역에 거주하지 않아도 그렇죠. 광주나 호남에 KTX를 타고 가서 투표해도 예.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게 어찌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과연 광주 호남의 어떤 바닥 민심을 정말 반영한 결과냐. 그 투표 방식 사실은 전국에 다 걸쳐져 있기 때문에 네. 전국적으로 동원되어질 수도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부산 경남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네. 호남의 모든 사람들이 동원이 됐다라고 하면 왜냐하면 거기가 전략 핵심 지역이기 때문에 네. 그렇다면 부산도 그렇고 강원도 그렇고 기타 지역에서는 투표율이 당연히 떨어질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예. 지역에서 오히려 정말 올곧게 그 지역 사람들만 참여할 수 있는 단위를 만들었다면 조금 달라졌을 텐데 네. 어디든지 가서 투표할 수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번 투표하면 못하거든요. 못하죠. 예. 그러니까 이런 상황에서 저는 앞으로 국민의당의 이른바 현장 투표율은 점점 더 낮아질 것이다. 네. 시간이 지나면 지날수록. 아하. 노선일 교수님, 네. 그 민주당 경선에 214만 명이 이 투표인단으로 참여했다고 나왔지 않습니까? 네, 네. 그러면 이게 선거인단으로 등록을 했다는 예, 선거인단 등록을 예. 했다는데 어떻게 보십니까? 앞으로 이 방금 정인준 교수님 말씀은 이 오픈 프라이머리의 부작용 끝에 지금 안철수 후보가 가질 수 있는 여러 가지 투표의 표수는 거의 다 나온 걸로 볼 수도 있다. 냉정하게 보면 그렇게 네. 평가를 하셨는데 214만 명의 선거인단을 가지고 있는 더불어민주당은 어떻게 보십니까? 또 뭐 선거인단 등록한 사람들이 다 투표하는 거 아니고요. 예. 현장에서 또 네. 그중에 ARS 또 전화를 걸어서 네. 투표를 유도 처음에 ARS 투표를 한 사람도 있고 그런데 네. 어제도 보니까 뭐 그 문재인 후보가 얻은 표보다 ARS에서 예. 무효표가 더 많이 나왔다는 것 같은 거 거의 비슷하게 나왔다는 그런 예. 거죠. 그만큼 이제 그 214만 명이 모였다는 게 이제 네. 기록이긴 하지만 네. 그중에도 또 역시 상당히 허수가 있다는 거죠. 뭐뭐 네. 뭐 저한테도 여러 형들을 통해서 뭐 독려하는 예. 등록해달라는 그런 뭐 문자가 아, 오거나 이제 전화가 오거나 하는 게 있으니까요. 예. 얼마나 많겠습니까. 예. 그중에는 이제 뭐 마지못해 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예. 그냥 뭐 안면 보고 이렇게 해준 사람도 있을 것이고 하니까 그 많은 사람이 다 투표에 참여한다는 건 물론 아니고 예. 그 사람이 또 다 민주당을 지지한다는 것도 아니고 예. 예. 뭐 그렇다는 걸 먼저 좀 알아야 할 것 같고요. 예. 근데 한 가지 이제 그 제가 어제 예. 이제 민주당 경선 관련해서 얘기하면 그 투표 결과가 나오기 전에 예. 저는 문재인 전 대표가 과반을 충분히 얻고 예. 과거 2002년 노무현 전 대통령이 광주에서 일으켰던 돌풍은 일어나기 어려울 것이다는 얘기를 제가 했거든요. 네네네.
그건 왜냐하면 뭐 예를 들자면 이런 겁니다. 과거 이제 2002년도에는 네. 그 민주당 내에서 1위를 달리던 후보가 이인재 후보 아니었습니까? 그랬죠. 예. 그런데 이인재 후보가 민주당 후보가 되면 네. 당시 대항마가 이제 한나라당 이회창 후보가 아니었습니까? 후보. 예. 완전 대선을 형성했었고요. 그렇죠. 근데 결국은 2등밖에 못 한다는 게 명확합니다. 이인재 예. 후보로서는 예. 사느라 탈당해서 민주당으로 왔는데 그 사람을 내세워봐야 이회창 후보를 이기겠습니까? 그렇죠. 이인재 후보는 도저히 안 된다는 공감이 있었고 네. 그것 때문에 사실 노무현 후보의 스토리가 먹혔고 네. 훌풍을 일으킬 소지가 있었던 거거든요. 예, 예, 예. 불쏘시개가 있었고 거기에 예. 불이 붙으니까 확 타올랐는데 네, 네. 만약 지금 같은 경우 이제 이런 상황에서는 문재인 후보로 안 된다. 1위를 달리고 있는 후보로서 네. 안 된다는 증거는 아무데도 없거든요. 그렇죠. 모든 것에서 지금 1위를 달리고 있고 예. 뭐 그것이 이제 본선 비토층이 많다는 얘기는 있긴 있지만 네. 그러면 대안이 뭐냐는 대안이 사실 없습니다. 사실은 네. 다른 사람을 내세웠을 때 문재인 후보보다 훨씬 경쟁력이 있거나 네. 훨씬 더 돌풍을 일으킬 가능성이 있느냐 네. 하면 그건 아니기 때문에 네. 2002년도 돌풍을 일으킬 상황은 너무 다르다 하는 것 때문에 안희정 이재명 안희정 후보가 네. 그런 돌풍을 기대하기는 어려울 것이다. 얘기했는데 네. 그런 게 거의 뭐 맞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문재인 네. 후보 같은 경우 이제 호남만 놓고 보면 네. 사실은 몇 가지 실수를 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니까 뭐 전두환 표창 발언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호남에 전임원 특전 사령관 예, 전임원 특전 사령관 문제라든지. 표창원. 이런 것들이 이제 그 지역의 어떤 감성선을 좀 건드릴 네. 수 있는 가능성. 특히나 지금 호남의 경우에는 50대 이상의 그 50, 60대 특히 60대 이상의 중장년층의 이른바 네. 반문 정서라는 게 네. 해소되지 않은 상태거든요. 그렇죠. 지난 네. 총선부터 굳어져 왔던. 그런데 네. 그것이 해소되지 않은 상태에서 문재인 후보가 이런 방식으로 계속 사실은 실수를 연발하게 된다면 네. 여론조사상으로는 빠졌지 않습니까? 호남 여론 그 지지율이. 네, 그렇다라고 본다 그러면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도 완전히 대세를 굳혔다. 네. 지금 이번에 경선 과정에서는 여러 가지 이제 여건에 의해서 아까 말씀드린 기타 등등의 어떤 기반에 의해서 대세를 갖췄지만 네. 이런 개인적 실수를 한다라고 하면 사실은 본선 가서 호남의 전략적 표심에 상당 부분 영향을 줄 수가 있거든요. 네. 어디 뭐 불안해서 찍어주겠냐 뭐 이런 식의 표심이라든지 여전히 네. 문재인은 저래라고 하는 네. 이른바 반문 정서를 좀 더 강화시키는 방향으로 대응하시게 되면 네. 실제로 저는 호남은 충분히 또 요동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아, 그런 차원에서 놓고 보면 예. 그게 이제 국민의당의 기회일 수도 있겠지만 예. 그런 예. 환경이 열려진다면 근데 예. 문재인 후보 입장에서는 지금 뭐 2, 3위와의 어떤 격차를 벌렸다 이거 가지고 안주할 만한 것이 아니라 예. 얼마든지 호남 민심만 놓고 보면 본인의 실수 또는 어떤 캠프의 실수 이런 것들에 의해서 예. 충분히 변동 가능성이 있다. 예. 그 변동 가능성이 이제 결국은 어떻게 이게 방아쇠의 트리거가 딱 당겨져서 대세론에 조금 찬물을 드라이아이스를 끼얹는 수가 될 수 있을까? 이게 이제 소위 말해서 뭐 안철수 후보라든지 상대 반대 진영의 이제 후보들이 고민하는 문제일 건데 예, 쉽게 그런 일이 일어난다고 기대하기란 어렵지 않겠습니까? 노동 교수님. 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예. 그럴 만한 뭐 동력이 없는 겁니다. 거의 없는 거죠. 예, 2002년처럼 1위, 현재 1위 하고 있는 후보로서는 도저히 안 된다는 예. 뭐 그런 저희가 그 예상이 안 되는 것이고요. 예. 또 한 가지는 경쟁자들이 문제입니다. 안희정 예. 지사, 이재명 시장. 예. 지금 20%씩 얻지 않습니까? 예. 저는 그 광주 경선, 거의 호남 경선에서의 가장 그 주목할 포인트가 예. 과연 이재명 시장이 2위가 되느냐 하는 부분이었거든요. 누구나 안희정 지사가 2위에 될 것이라고 예. 얼마나 추격할 것이냐고 그렇죠. 예상을 했는데 생각을 했는데 저는 오히려 혹시 이재명 시장이 2위하고 예. 안희정 지사가 3위 하는 거 아닌가 하는 그런 좀 생각도 했거든요. 예. 지난번 그 유출됐다고 하는 부분에서 예. 그렇게 예. 나왔잖아요. 예. 예. 그래서 안희정 지사 캠프가 발칵 뒤집혔던 그런 부분 있거든요.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거의 차이가 없어요. 0.6%, 0.6%포인트밖에 차이가 안 나는 예. 그런 상황이거든요. 예. 이렇게 되니까 오히려 누구 하나가 확실하게 2위를 몰아줘야 예. 그야말로 결선 투표로 가든지 그렇겠네. 뭔가 돌풍이 일어날 가능성이 있는데 예. 둘 다 표를 지금 묘하게 만호 가지고 있거든요. 이 3위가. 예. 예. 이렇게 되면 예. 아무도 지금 그 2위에서 뭐 그 1위 후보를 끌어내려서 그렇겠네요. 뭐 과반을 그 득표를 저지할 수 있는 그런 게 오히려 더 힘든 상황이 돼버렸어요. 이렇게 네, 되기 때문에. 네, 네, 네.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정말 중간에
뭐 안희정 지사, 이재명 시장, 네. 이재명 시장, 안희정 지사 둘 중에 하나가 사퇴하지 않는 이상은 예. 이건 저 1위의 과반 득표를 1차에서 예. 저자이가 오히려 어려워진 그런 상황이 돼 버린 거죠. 네, 결과적으로 예. 이제 충청 표심이 문제인데요. 네. 교수님께서는 안희정, 이재명, 이재명, 안희정 그 양자 중에 퇴할 가능성 거의 없어 보인다. 왜냐하면 지금 호남 결과로만 놓고 보면 비슷비슷하기 때문에 네. 뭐 특별히 먼저 사퇴할 이유가 없는 그런 순위이지요. 그런데 네. 만약에 충청을 지나면서 이른바 이제 수도권까지 경기 중부권까지 네. 일정 부분 이제 타고 올라오면서 네. 뭐 충청에서는 당연히 안희정 후보가 물론 그 문재인 후보가 호남에서 얻은 정도의 그런 격차를 벌릴 수 있을지 저는 의문이지만 네. 그래도 상당히 유의미한 격차를 확보하면서 1위로 올라선다. 네. 뭐 이렇게 되고 여전히 근데 이재명 후보는 3위 중부권을 타고 올라오는 그 순간까지도 네. 비슷한 지지율에 3위에 안주한다라고 하면 네. 이제 어떤 판단이 좀 전략적 판단이라는 게 물론 필요하죠. 물론 이재명 후보도 뭐 여러 가지 뭐 정치적인 야망이 있고 뭐 네. 이른바 희망이 있고 일정이 있겠지만 네. 실제로 이것이 계속 가는 경우에 필요한 어떤 동력이라는 것을 가질 수가 없거든요. 네. 그런 상태로 계속 타고 올라가다 보면 네. 그렇다 보면 이제 사퇴에 대한 고민을 할 수밖에 없고 그렇게 되면 사실은 안희정 지사와 예컨대 문재인 후보가 마지막 남은 경선들을 양자로 치른다. 이렇게 됐을 경우에는 이제 과연 어떻게 될 것인가 이런 고민이 있게 되고요. 그렇게 네. 되면 사실은 조심스럽지만 결선 투표 가능성도 조심스럽게 예측해 볼 수가 있다. 아. 그러니까 구도의 변경이 가해지면 네. 충분히 안희정 지사 입장에서는 해볼 만하지 않겠나 그런 판단이 드는데 네. 과연 그렇게 될지는. 그러니까 안희정 지사 네. 입장에서는 결선 투표까지 가는 것이 좀 전략적인 좀 도움이 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 도움이 되죠. 예, 예. 예. 자, 이 지금 여러분들께서는 뉴스 정면승부 정치 길게 토크 어바웃 듣고 계십니다. 경희대학교 노동일 교수, 그다음 배재대 공공정책학과의 정현정 교수 두 분과 함께 진행하고 있습니다. 4부에서 뵙겠습니다.